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3년 3월에 출고된 2013년식 쉐보레 캡티바 디젤 2.2 4륜 LTZ 등급 차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1만 킬로미터 다크그레이 색상 차량이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전면 측면 사진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측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해 보이고 엔진룸, 하이패스 룸밀러, 내비게이션,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1만 72km,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전자파킹, 조수석, 운전석,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핸들 리모컨,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뒷좌석 열선 시트,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하이패스 룸밀러, 선루프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트렁크 매트 이쁘게 장착을 해놨고요. 차 상태는 연식 대비해서 진짜 차 상태 좋아 보이네요. 성능 기록표 보시면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통 앞삼박이라고 얘기하죠. 본넷 양현다, 앞판넷 이렇게 교환이 된 거고요. 엔진까지 먹은 사고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차량 금액도 중요하겠죠. 7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